저는 경인청 합격자이고 이름은 한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시를 했고 초시 때는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고 이번에 제시에는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고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리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방과 후 강사로 10년 전부터 이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생기면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약간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우연히 이제 계리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계리직 공무원은 아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과 후 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상통을 이제 만나게 된 계기를 네. 여쭤보려고 해요. 가장 생소했던 과목인 커뮤를 찾아보시다가 네. 네,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맞는 강사님을 찾는 게 중요했고 다양한 강의를 들어봤는데 다행히도 유수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소한 과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일반은 굉장히 어려웠던 과목이고 그런데 유수생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하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로서 이제 저희 도너리 패스는 어땠는지 도너리 패스는 저는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강의 선택할 때 다양한 이제 강의를 들어봤지만 최고의 진짜 강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유수 선생님, 우편 금융 같은 경우는 고민석 선생님, 그리고 이종학 선생님도 이제 추가로 들어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도끼 선생님 이렇게 최고의 강사진과 그분들을 따라서 자신만 열심히 한다면 합격을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바로 도너리 패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사예요. 네.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하셨고 도끼 선생님 강의는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초시 때는 솔직히 도끼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았거든요. 2, 3강 정도 들었는데 도저히 저랑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 다른 강사님을 들었는데 돈을 내고 수강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심화 강의라든가 기출 문제 강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듣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선 또 도끼 선생님 강의를 좀 번갈아 수강하다 보니까 초시 때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 때는 쭉 믿고 한번 가보자. 도끼 선생님도 강의 때 항상 설명하는데 자기는 좀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10강만 꼭 참고 들어보라고. 제 수업은 처음 들을 때 조금 적응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한 5강에서 10강 들으시면요. 김종우 찐팬이 됩니다. 저도 진짜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낯설었던 앙비팁이 되게 재밌어지는 순간이 이제 생기면서 도끼 선생님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힘들다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에 치였을 때 약간 힐링을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었던 것 같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커미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싫었던 과목이 없을 정도라고 네. 표현해 주셨어요. 저 초시 때는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1300제 될 때 스스로 이제 문제를 푸는 시기가 되니까 되게 좌절감이 컸거든요. 정말 그때는 이제 컴퓨터 일반을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일반 과락이 되었고요. 제시 때도 솔직히 그러한 과정 때문에 너무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일반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초시 때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수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아가는 기쁨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편한지 금연한지를 들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나만의 노트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활용하시고 만드셨는지 좀 네. 처음에 이제 초시 때부터 고민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랑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예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워낙에 꼼꼼하게 잘 가르치시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다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제시 때도 당연히 고민석 선생님 강의를 그렇게 쭉 따라갔던 것 같고, 우선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강의를 접하시기보다는 혼자 먼저 이론서를 조금 읽어보고 자신은 어느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 이후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고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나 노트 같은 경우는 우선 우편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부분이 많아서 노트를 정리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고, 금융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금융에서도 예금 부분은 노트를 정리 따로 했고요. 한 페이지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걸로 집약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론서를 계속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필기 노트를 정리해 놓고 그것을 보니까 조금 더 함축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요소들을 더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은 누구셨어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누구를 고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가장 저의 가슴을 좀 울렸던 분이 아무래도 고민석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험 생활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셔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되게 공부하는 데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합격한 거 네. 올렸을 때 고민석 선생님이 그 편지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저도 그거 보고 울었거든요. 네, 되게 인생을 걸고 되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생각해도 잘 압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워낙에 그때는 공부할 때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이 되게 감동적이라서 네. 그때는 당연히 울 수밖에 없었고 지금 봐도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공부하신 분들이 다 보셨으면 진심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패배자는 아닙니다. 인생의 단비는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걸.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 조금 눈물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한번 드라마 볼 때도 이렇게 슬픈 장면. 어떡해. 어떡해. 반갑습니다. 촬영하는데 네. 인터뷰 하신다는 말씀 듣고 약간 별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제가 맞춰서 잘 왔는지. 그러게요. 정말 영광이에요. 저 계속 앉아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일어서야 되나요? 잠깐만요. 제가 앉아. 네네. 학교분한테 메시지 써주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 보고 눈물이 나서 지금 다시 얘기하시는데. 그러셨어요. 네. 시험 종류는 다르지만 네네네. 시험 보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알게 모르게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네. 옛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네. 되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또 만나려고 네. 했나 보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사인 할 때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커트라인이라서 되게 걱정 맞습니다. 많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네. 다르게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네. 되게 네. 감동스러웠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더 뭐 면접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시험을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네. 스터디를 네 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실력이 다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그 네 명 중에서 나중에 시험 결과를 보니까 이제 저 혼자만 된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네. 차이가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뭐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운이었나? 운이었나? 네. 근데 그 운을 갖다 이렇게 딱 움켜줄 수 있는 거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게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네. 네. 항상 이후에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머, 수고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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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직자분들의 다양한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임천수 강사님께서 하신 면접 특강 같은 경우는 전혀 면접을 몰랐던 상황에서 이제 갔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면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워낙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사라졌던 것 같고요. 현직자분과의 통화에서 현직자분이 우체국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필기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한 달가량은 거의 우체국을 되게 많이 방문하려고 노력했고요. 방문도 하고 봉사활동을 두 번 했는데 저는 봉사활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방문을 통해서는 알지 못했던 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우체국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면접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혹시나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필기할 때도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면, 이게 진짜 우편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할 때 막막한 부분이 많거든요. 서식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외우다 보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직접 우체국에 가서 몸소 이제 활동해보고 찾아보다 보면 이제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면접 준비 전에도 이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은 어떠셨는지 좀 후기를 듣고 싶어요. 네. 1번으로 들어가시고 네. 어수선하셨다고요. 네. 1번이 처음에 긴장을 안 해서, 저는 1번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1번을 뽑았더라고요. 사전조사서를 숙지할 시간이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면접은 이제 면접관이 계시고 똑똑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 걸 생각했었는데 면접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채로 면접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접관 중에서 되게 특이하셨던 게, 한 분이 제 뒤에 시계가 바로 있는데 시계를 너무 열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 체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질문하던가 제 얘기를 듣는 중에 계속 시계를 좀 이따가 또 시계를 보시고, 아 제가 발표를 또 길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도 압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고, 되게 나오고 나서는 허무했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우체국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없었고, 제가 방과후 강사로 이제 일했던 경험도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쓸 수 없는 게 있어서 면접 끝나고 조금 불안한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합격자로서 네.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네. 이제 계직을 도전할 것 말까 고민하시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이제 게리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기간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길게 공부하셨던 분들도 많고 재시를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끈기 있게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끝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보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